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화신 엔지니어링의 홍준기입니다. 여러 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 및 인사 말씀을 드리고 운총의 주제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여드리고 공청회 주제 및 패널 분들을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왕시 김상돈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왕시를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소영 의왕과천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제8대 의왕시의회 의장으로 소부하시는 윤비경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담희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방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형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신의 김용태입니다. 오늘 GTS 신입으로서 여러분들께 PPT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고쳐지면 다행이고요. 안 고쳐지면 여러분들 유인물 있으시죠? 네. 유인물을 보시고 계략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려도 큰 지장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GTX 신호선은 수도권의 그 만성적인 정체 현상, 그래서 수도권 외곽에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데 30분이라는 그런 치안 단축을 도로에서 이어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 수도권 축도 망입니다. 그래서 A, B, C 노선인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C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 지금 철도 건설 기본 계획이 그래서 계획의 목적 자체가 중심부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 중심부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장거리 통행 수요 대처 및 이동 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의 그 목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략 환경 계획과 실시는 것은 철도 건설 계획을 위한 지금 기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할 때에 환경 영향 평가법에 의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전략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요거는 지금 기본 계획 단계에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추진 경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11년도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예비타당순로사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6년도에 예비타당순로사를 착수를 해서 재작년도 12월 달에 예비 타당성조사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6월달부터 작년이죠. 6월달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착수가 되었고 저희는 올해 1월달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착수가 되어서 4월달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구성됐고 그 다음에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를 한 후에 지난달에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전부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앞에 초안이라고 붙었잖아요. 이제 본안이 협의가 환경부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은
지난번에 그 설명회 의견과 공청회 의견을 포함을 해가지고 의견 수정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전체 연장 74.8km인데요. 그 중에서도 위에 기준 공용이 위에 있고요. 경운선 쪽에, 그 다음에 4호선하고 금정역까지 있고, 그 다음에 금정역에서 지금 수원역까지는 전부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이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거장도 신설 입구에서는 전부 서울 쪽이고요. 기존에 있는 4개에서 덕정 이전부 금정 수원만을 이용하도록, 그리고 차량 유지는 양주 쪽에 한 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청회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35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25분이 공청회 개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에 의해서 황영연법 시행령에 의해서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업 그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 계획 수립의 단계입니다. 올 9월 달까지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전략 환경영향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까지 끝나면 이제 저희가 원안을 접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기본 계획 수립이 끝나면 이게 민간 투자 시설 사업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모집 공고를 해서 내년 4월 달에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실시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략자가 빠진 환경영향 평가서가 지금 그 절차를, 이와 거의 유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 공청회 필요하시다면 주민 공청회에 가서 얘기가 열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경의 평가가 모두 완료가 된 이후에 실시 계획이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 착공이 되는데, 그래도 계획으로서는 2021년 말에 실시 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2026년 말에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해 주신 화신 엔지니어링의 김영태 부장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패널과 토론을 위해 자리 정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자 및 패널 분께서는 자리 정리가 완료되면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공청회 주제자 및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대학교 김동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태조 엔지니어링 최채선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태조 엔지니어링 정창량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신 엔지니어링 김영태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에코닉스의 박성훈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토교통부 수도권 광역특별철도팀 박정남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무안시 주민대표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 윤미근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민대표 김정춘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민대표 김진필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대표 최백준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대표 강인우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후 진행은 공청회 주재자이신 공주대학교 김동욱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의왕시 시민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GTX 시도선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주제를 맡는 국제대학교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주민공단부의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시행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오늘 공청회가 의왕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회의 진행은요, 먼저 의견 진술자 지금 주민 대표 다섯 분이 단상에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의 문희윤 대표님부터 질의를 해주시면 사업자 측에서 답변을 드리고 순서로 다섯 분의 대표로 나오신 분의 의견 질의와 답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중하고 귀중한 이 시간을 대해서 와주셨기 때문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질의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의왕시가 GTX C9 한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다섯 번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어제 진행됐던 안양시는 유튜브에 제공됐기 때문에 그 내용도 보셨던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오늘 의왕시에서 요구하고 요청하신 분들, 사업자 측에서 충분히 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조정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럼 바로 공청회 토론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정춘, 김진필, 최백준, 강인호, 윤미근 대표님으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춘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GTX시 의왕역 자동차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진행해 주시는 의왕시 관계자 및 국토부 담당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의왕시 삼동에 사는 김정춘이라고 합니다. 예, 환경영향평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또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GTX시 환경영향평가 초안 내용을 봤는데 의왕시 내용에는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그다음에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3대 항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예타에서도 저희 의왕시가 소홀하게 다뤄졌는데 전략환경평가 초안은 대안 1에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소음진동, 개발 여건과 인구 및 주거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GTX 시노선 개발 계획의 목적은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인데 저희 의왕역을 이용하는 의왕, 군포, 수원 시민은 교통복지 혜택 및 삶의 질 향상과 관계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30년 전 의왕 IC가 설치된 이후에 컨테이너 운반 차량의 디젤 엔진과 타이어 분진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의왕 시민들은 이제는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이용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공청회에서 사업자 측의 진솔한 답변을 통해 참석하신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진행된 그 안양시 공청회 답변에서 초안 작성회사의 정창현 상무는 GTX 특성상 역간 거리, 속도를 감안해서 정차역을 선정한다고 말씀하셨고 국도부 상호관도 과천 인더번역은 너무 가깝고 속도와 역간 거리를 고려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왕역은 역간 거리와 표정 속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당성과 필요성이 너무나 많이 넘칩니다. 다른 평가 항목과 함께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역 주변의 택지값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왜 빠졌는지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안 요약본 22, 23페이지를 보면 과천, 양주, 의정부 등의 도시발 계획은 포함되어 있으나 의왕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661쪽짜리 자료를 보면 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이땡땡님께서도 대상지역에 대한 설정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왕역 인근은 그 초평지구, 그 다음에 월안 신원희망타운 등 서민 주거용 소규모통수 임대아파트를 2025년까지 약 2만 세대가 넘게 입주 예정입니다. 이 인구 증가에 대한 사회환경 요인을 가장 관여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암지구는 53만 평방미터로 방역교통대책 수립 대상 면적에 해당됩니다. 정부에서 이 지역에 택지개발을 계획은 했지만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많은 수의 주택만 신축을 해서 광역교통망이 갖춰지지 않아서 출퇴근할 때 교통지역이 되고 배드터미널화가 됐던 과거 우리 신도시 개발 사례를 국토부에서는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초평 월암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공공주택입니다. 서울을 출퇴근할 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가지고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분양성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GTX-C를 이용해서 20, 30대 젊은 층들이 빠르고 편안하게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면 인구 분산 효과와 함께 내 집 마련에도 앞당길 수가 있어서 집값 안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순 대표님께서는 다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드리신 거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 준비한 질문 중에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을 이 사업자 측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좀 요약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사회환경 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사회환경 영향평가에서 왜 그 도시개발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왕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주택 개발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수도권 광역 교통 대책이 지금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포도 수목민처럼 해가지고 쪼개서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람지구 같은 경우에는 53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대통령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의하면 50만 평방미터 이상이면은 수도권 광역 교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구 지정 이후에 시행령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람지구는 삽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년 후에 입주가 될 예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듣기에도 상당히 지금 질문 내용이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답변을 준비하는 분 쪽에서도 실제 지금 사회환경이나 여러 가지 교통대책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후에 발전 가능한 택지에 대한 것까지 좀 아울러서 좀 질문을 주시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설계 측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자체가 기본 기획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주로 이제 교통에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택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디를 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갈 거냐. 그러니까 자동차로 이용할 수도 있고 철도로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백다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브레이크다운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저희로서 참 난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금 절차가 교통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그 설계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안 되면 뭐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고 뭐 실시 설계 단계라든지 이런 때에 그때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 법에 대한 교통의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통 어떤 처리 대책 같은 거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교통 처리 대책이 안 나오고 이게 이거 자체가 그냥 교통 원활하게 하는 그 교통 대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로서 해가지고 뭐 몇 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그 GTX 신호선. 그래서 뭐 1.36이라는 그런 수치가 제공이 됐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상태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왜 환경 사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과천 양주 의정부로 들어갔는데 의왕을 안 들어갔느냐 이거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 그 다음에 교통대책은 국토교통부에서 답을 해줘야 될 상황인데 화실에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엉뚱한 답변을 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실에서는 왜 과천 양주 의정부는 넣었는데 의왕을 왜 뺐느냐 기본 계획을 할 때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왜 뺐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기자께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화신 측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뭐 검토를 해서 본안을 할 때 반영하게 되면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미진했다면 죄송합니다. 네, 다음 답변은 국제에서 네, 굉장히 미진한데 그래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 반영을 해 주실 거로 믿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토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공택지를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종합적인 교통 정책이 논의가 안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저는 이상합니다. 근데 말씀하시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정의 부위에서 결정됐으니까
있으니까 담당한 부서에 와서 좀 요구를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이 정도? 네. 제가 네. 그걸 수입하거나 이런 걸 준비하고 조사하는 거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나서 저희가 특강 부서에 있는 그 마지막 상황을 담당하신 분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상관없는데 근데 그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좀 뭐 그 다른 데로 전달한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오신 저 주무관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저번한테도 그때도 제가 질문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철도국에서 이런 것까지 가만 안 하고 업무를 진행한다는 거는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죄송한데요. 그 이거 내용은 이미 인터넷 민원으로도 많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민원으로 제출이 됐으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정도 갖고 나오셨어야지 지금 저는 그럼 오늘 뭐 공청회 가야 되고 우리 얘기 들으러 온 겁니까? 아니면 공청회를 하러 온 겁니까? 자, 김정수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질서를 좀 확보해야 될 이유가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진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 중에서 다섯 분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 첫 질문 진술자이신 김동준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이 원활하고 충분하지 않더라도 긴 시간 동안에 공청회 충분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분들께 먼저 좀 양보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진행님께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대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 다섯 개 중에 첫 번째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네 가지를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저에 대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해주시고 안 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사업자 측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가 취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취지와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조사와 평가, 검증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담당자나 관련 전문가가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두 그 사업 시행자 측에서 나온 관계된 분들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초안을 작성에는 이 초안을 환경부 장관, 환경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책자를 보니 평가 협의회 의원으로 환경부 소속 정땡땡 의원은 평가 의원이 있었습니다.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동식물은 계절서를 해야 되고 정원시설 상세히 파악하고 영향 매칙을 빠짐없이 실시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유역청 김땡땡 위원회 의견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있었는데 본 초안에는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초기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4월에 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동식물 조사를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1회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권고한 내용을 지켜지지 않은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와 평가가 기초가 되고 그 기초가 보고서가 되어서 만들어지고 그걸 토대로 정책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합니다. 향후 그 환경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작성 가능되는지 나중에 또 저희들한테 설명회를 한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세 번째입니다.
우왕역 200m 전방에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왕성호수가 있고 여기에 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조류생태과학관, 경기정원, 광남회 등을 설치해서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75만 명, 19년에는 130만 명이 찾았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이 갖춰진다면 수도권 인구의 레저 이용을 우리 레서레포크에서 할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GTX-C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기오염 방지에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요인도 누락되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책가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재부 예타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12월에 아마 그걸로 아는데 총사업비가 4조 3천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신설 정차역 하나 만드는데 총사업비의 5%를 넘지 않으면 기재부의 승인사항을 승인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력은 저희가 시에서 지금 중간 그 예타를 좀 하고 있지만 약 0.5%도 안 되는 비용으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GTX가 진행하는 길에 정차만 해도 되는 의왕역에 GTX 정차는 국토부가 반드시 이번 기본 계획에 반영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토부가 특혜개발 지구 지정을 해놓고 교통대책은 나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좀 전에 우리 상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아니다. 담당자한테 전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국토부 내에서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합리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성호수는 멸종위기 보호종 및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철새들의 서식지입니다. 저희가 2016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과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총 53종에 12,776마리의 개체수가 서식을 하고 있고 특히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오니, 큰 기러기, 흰 꼬리수리, 그 다음에 참매, 새매 이런 보호종이 관찰되거나 서식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안 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 자리에서 PT 설명을 한 내용에 아나운스멘트로 나왔지만 의왕시에는 보호종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멘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안 12페이지 내용을 보면 철도 지상 구간에 이미 운행 중인 구간은 방음벽이 설치됨을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왕성호수 주변 철길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소음이 엄청나게 큽니다. 철새들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운동 나가면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왕역에 GTX가 쓰든 안 쓰든 반드시 방음벽을 설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인데 더불어서 이런 상황인데 GTX가 통과가 되면 122회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죠. 시속 100km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철새들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태계 파괴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광객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저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TX 의왕역 정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의왕역 일대 주민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철도만 통과 안 하고 그에 따른 피해만 입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 시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보통 목표를 누릴 수가 없는 건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왕역은 왜 화물열차만 정차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번 계획에
국토부에서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금 초안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아까 전략하고 환경 영향하고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팩터가 모아지고 그걸 조합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을 해야지 이런 그 적용해야 될 항목을 배제시키고 나서 그 책상머리에서 앉아가지고 결정을 하면 나중에 큰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 완전히 지금 답변이 그냥 구렁이 감동하려는 식으로 하고 계신데 사업자 입장이고 설계사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네? 자, 이런 게 빠져 있으니까 의왕역은 정차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그 쉽게 지금 책상놀이에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다면 의왕역에서 정차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김경수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계획 노선이 나온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정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은 전략 환경의 평가 대상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노선 선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뭐 설계사에서 얘기할 것이고 그 노선이 하나하나 아니냐를 가지고 논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서는 의왕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왕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이 안 되셔도 그래도, 뭐,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자, 자연 생태에 대한, 왕킹호수의 그 여부를 지금 현재의 수준과 이걸 좀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이 철도 사업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충분한, 조사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측에서 말씀하신 쪽은 좀 여기 기다리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대해서 우리 더 지금 우리 김종수님께서는 더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좀 요청하시는 지금 분위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는 우리 김종수님만 대표적으로 질의하고 끝낼 수있다고 따라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주제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운도 시키고 또 좀 다른 분에게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분에게도 여기서 답이 충분하고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가장 훌륭한 공청회가 됩니다. 또 즉답이 준비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게 다 기록에 남고 또 하나의 일련의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우리 환경 관련 외에 의왕역 설치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질문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네. 두 번째 질의 준비해 주실 분은요. 김진필 대표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 철도 특구 지역에 30년간 살면서 철도 기반사로 평생을 지냈습니다. 제가 전국에 기차를 몰고 다니면서 아, 여기는 철도가 필요 없을 텐데 예전에 필요했는데 지금은 아닌가 앞으로는 저쪽에다가 철도를 깔아야 되겠구나. 혹은 이쪽에 있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GTX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여기 세우고 여기다가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생각을 나 혼자 결정할 수도 있지만 국토부처럼 혼자 설계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목적과 가치관의 합의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합의 과정에 충실히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도 답변의 권한을 가진 분들이 안 나오셨는지 또는 내 얘기 아니라고 하는 답변까지도 나왔고 그래서 저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9월에 작성하신다는 고난에는 고쳐서 놓으십시오. 그럼 틀린 점을 제가 지금부터 6분 만에 걸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화신에서 김영태 대표님이신가요? 설명을 하실 때 목적을 얘기했어요. 이 계획의 목적. 여러분은 수도권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 서남부가 빠지고 동북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서 초안 맨 앞에 목적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 중심으로 접근성 향상 요것만 언급되어 있고 우리 의왕을 포함한 서남부에서 중심으로 접근 향상은 목적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초안 작성하신 농협사의 단순한 실수인지 오타인지 아니면 국토부 계획상의 본래 목적의식에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서 본문을 굳이 달라고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찾아봤는데요. 661쪽짜리 그 원문 25쪽에도 똑같이 빠져있습니다. 오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초안 결론 부분 513쪽에도 역시 똑같이 결론에서 동북부 지역의 이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달성이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토부의 목적의식에서 원래 C노선의 한쪽 끝인 서남부는 오려 대상에서 아예 빠졌고 동북부 그쪽에 중심으로 기획이 되어있다. 이는 내용이 됩니다. 맞습니까? 돌아가서 생각해보시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뺐는지 근거와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틀린 것이 왜 틀렸는지 무슨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틀린 답을 썼는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남권 우리 지역을 비롯한 서남권 교통망에 이미 충분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편의를 주는 것 없다. 이런 것이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둘째, 국토부 인식에서는 서남권 주민이 중심부로 접근하는 것은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중심부가 너무 복잡한데 쓸데없이 서남권 사람들이 자꾸 중심부에 가서 놀으니까 그렇게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 중심부로 접근하지 말고 딴 데 가서 놀고 다른 데서 물림을 봐라. 이런 뜻인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래도 국토부 좋으신 분들인데 좋게 해서 한번 해보시죠. 수도권의 위성도시들이 서울에 의존하지 말고 각 지역 내에서 자족적인 도시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고 국토부도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고 균형발전 대책을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뭘 썼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확인해야 되겠죠? 동북부 지역은 반면에 지역 자체가 불구적인 지역이라는 말인지 이게 국토부 인식입니다. 그럴 수는 있겠어요. 휴전선이 막혀 있으니까 북으로는 못 가고 남쪽으로만 오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남부 지역은 그렇게 불구적인 여건이 아닌데도 자꾸 서울에 의존하며 미드타운으로 살아가는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의식이 국토부에 있는 것인지 그거는 예외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경부선 철길이 우리 의왕역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왔는지 아십니까? 생태 환경뿐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도 철길이 좀 불편이
위협이 심각한 상태이고 반면에 그 대가로 누리는 이점은 너무 좋습니다. 대부분의 열차가 통과하면서 소음치는 도구를 말하죠. 우리 세금으로 4조 3천억 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시도선에 대해서 서남구 주민도 혜택이 되면 안 됩니까? 되면 좋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둘째, 서울 중심으로 진입하지 말라는 말 검토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도특구로서 시도선의 중심부라는 삼성역 테헤란과 IT대기에 못지않은 미래산업을 꽃피우는 지역입니다. 많은 명의 연구원이 근무하는 현대 롯데글비를 뜯어 연구단지, 철도기술연구원, 교통대학, 철도인재개발원이 있죠. 우리 역설권은 삼성역에 너무나 집중된 IT산업을 이쪽으로 수도권 외곽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전략적으로 유방역을 삼성역과 직결함으로써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 자족 기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맞죠? 네. 숙제를 잘못했죠, 그분은. 시노선을 네. 개선하는 목적이시기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 주십시오.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면 그거를 추구해 주십시오. 이런 목적 수정 의미가 있는지 보십시오. 다음은 주거 환경 영향 예측 부분인데 앞서만 말씀하셨고 또 다음 주에 말씀하시기를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가치관을 질문하겠습니다. 목적의식은 가치관에서 나오는데요. 국토부 가치관이 뭔지 묻고 싶어요. 네, 도시환경평가의 가치관은 세 가지 방식이 있더군요. 기술주의, 인본주의, 생태주의. 우리가 지금 생태주의에 힘을 대해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의 가치관을 평가한 다른 논문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생태주의에는 역시 예상대로 국토부 거의 낙세점이죠. 100점 만점에 9점, 12점 이런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인본주의 부분이 있어요. 인본주의 부분이 국토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주변의 삶의 질인 이것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도시설계를 하고 있다. 이 평가 논문을 소개합니다. 지난 80년부터 최근까지 40년간 국토부가 신도시 설계에 적용한 가치관을 분석해보면 생태주의는 교구적은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인본주의적 요소는 신도시 건설 초기 80년대 계획에서는 46.46%를 요소였는데 90년대 2기 상암 신도시 정도에서는 33점으로 떨어졌고 급기야 최근에 동탄 2기에서는 18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김남하의 2018년 홍익대 경로입니다. 국토부 자신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가치관을 적용하고 있는지 적어도 생태주의까지는 못해도 우리 주민을 생각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요소는 자꾸 높여가야 하지 않겠는지 질문합니다. 도시환경 전략은 국토부 내부 특정인의 기관사 한 사람의 개인적 신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 그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향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주민과 협의하셔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의자로 질문해 주신 김진필 님께 감사드리고 앞서 김진필 대표님께서 6분간의 시간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답변은 신나게 된다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 또 답을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 답을 주시겠습니다. 네, 중간에 질의하신 것 중에 서남구 지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명을 하고 하시는 의왕시를 보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GTX 노선은 가천부터 금정, 그다음에 수원을 장착을 합니다. 경기 서남부 지역은 이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경기 서남부 지역을 배제하거나 하면서 기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왕역 정차를 고려하지 않은 거일 뿐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현 접근이 많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런 반영을 적지 않습니다. 네, 다음 그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익은 이근 대표님 시 의원. 아 죄송합니다. 네 이게 또 자료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의자는 최백준 님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의왕 시장님과 국토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의왕 시민 여러분께 참여하신 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토부나 우리 환경부가 없다는 질문한다기보다도 저는 이 의왕역에 여기에 GTX 노선 정차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제가 이 자리에 이 의왕역 국토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당위성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기회를 왔습니다. 제가 지금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처음 지사께서 말씀하시면 이 환경 평가라는 게 처음에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게 개인적으로 잘못 끼워 가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의왕역 주변에 많은 국토에서 진행되는 그 보건주택 택지의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보면 처음에 뭐든지 환경평가가 잘못되면 그 다음 평가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그냥 그 반경하는 시기에 슬금으로 넘어가고 이 피해자 평가에서 그 다음 평가를 진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평가하신 환경평가 업체에서는 뭐 그걸 해야 되는 고려가 아니라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분이 다시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지금의 일을 다 백지화시켜놓고 다시 왜 의왕 시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지를 다음부터 좀 검토 주시고 그거를 좀 소명을 부탁드리고요. 짧게나마 제가 왜 의왕역에 GTX 정차가 되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어려서부터 의왕역 지금은 의왕역이지만 옛날에 도봉역이라고 지칭됐고 그리고 오늘 그 역에서 열차를 타고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느꼈던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철 2호선이 지나가는 이 지역에서 보면 이 수도권에서 의왕역이 가장 나타났어요. 가장 부분이 뭐 인근에서 보면 안양이나 아니면 수원동에 보면 정말 그 옛날 모습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의왕역 무속 5년동안 90년대 모습 그대로 남았어요. 옛날 때는 약간 뭐 국철 전선은 육교가 철시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을 정말 하루하루 변화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회원님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뭐 사람들이라든가 주택지구라든가 이런 게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표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교통 대란, 교통 이런 것들은 전혀 뭐 대책이 없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김진희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라고 주택을 보다 15만평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 해체에서 적용하는 건 불안했습니다. 거기서 뭐 이 교통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나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더라고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 국토에서 안 써야 됩니다.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프로팀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표절이 그 지금도 아마 의향을 업어라면 뛰쳐나가려면 이 콘테이너기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에는 거의 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빠져나가는 시간이. 근데 거기다가 소폭 지역, 오락 지역 이게 다 아마 합쳐지면은 아마 새벽에 출근해야 될 거예요. 새벽만 먹고 있어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서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안 쓰기 때문에 국토부나
크게 보통으로 그 환경평가의 그런 시대에서 정해진 거잖아요. 저희가 의원들에게 GTX는 꼭 정차가 돼야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를 해주신 최백준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꽤 요구하지 않고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 다음 순서인 강인호 님께서 질의를 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시 부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강인호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짧은 자료에다가 요청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복잡한 자료를 준비한 건 아닌가. 의왕, 제가 이제 여기 의왕교 시민들, 의왕교 주변의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여기까지 이런 의왕교 정차 운동이 오게 됐는지 근본적인 이런, 백데이터를 그 국토부 자료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광역벽동 비전 2030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 국토부에서 그 작년 10월경에 보도자료와 함께 이것을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광역벽동 2030의 2030은 2030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향후 10년간 대도시권 광역벽동 정책 방향을 담은 교통 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벽동 비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모토는 경계를 넘어 번역의 상생 발전을 이끄는 빠른 편리한 광역교통,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라는 기체 아래 GTX도 이 광역교통 비전 2030만에 포함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교통 2030 내용을 보다 보면 이 GTX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네, 당연히 2030은 철도 중심 교통으로 집단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광역교통철도의 소외 범위를 국토부에서 반경과 함께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GTX ABC 라인은 반경 5km를 소외 지역으로 표기를 하였고요. 신분당선이나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2km 이렇게 표기를 해서 봤는데, 저도 이 자료를 봤죠. 봤는데 이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보면 소외 지역 범위 안에 바운더리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요 포털사에 지도 서비스에 반경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5km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왕역 위에 있는 금정역을 중심으로 5km를 실제로 그려봤고요. 수원역 반경으로 이제 5km를 제가 반경을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더니 그 참 절묘하게도 의왕역 주변에 저희 부곡동, 군포시 부곡동, 수원시 입북동 요 부분만 지금 딱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기 GTX 저 수혜 범위를 보면 다른 지역들이 저 수혜 범위상 보면 2중 3중 수혜를 느끼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 말은 이 5km 반경 안에 들어가면 GTX 정차역에 접근하기가 편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의왕역 주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왕역 주변에 당연히 뭐 인구 밀도가 낮다든지 아니면 뭐 수혜가 적다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로 타기가 어렵다 이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 그 앞에 패널분들과 뭐 오늘 시장님들, 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의왕역 주변은 그 국가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많은 택지 개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이미 입주한 택지 개발 지구도 많고요. 네, 그 산업단지도 두 개가 지금 추진돼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의왕 ICD 이런 국가 정책에 기여하고 있는 그 시설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수요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의왕역 인근만 이런 광역교통, 이 광역교통은 저희 세금이 담겨져 있는 교통복지 아닙니까? 이 교통복지를 왜 받을 수 없는지 참 저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네, 다음 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많이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의왕역 주변에 이런 개발 사업들이 이제 요새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네. 이런 수많은 개발 사업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후회 지역과 저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11개 지자체에 13개 정차역을 신설해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개 지자체의 시장의 정찰력이 과연 우아무역과 동일한 상당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인지 한번 국토부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21개 지자체의 그 신설을 요구하는 정찰력들은 소외 범위 지역 안에서 역할을 더 내달라. 네, 물론 뭐 그 지역에서 절실하니까 요청을 하겠죠. 네, 그런 거고 저희 지역은 이 소외 범위 바깥에서 이 소외 범위 안에 제발 넣어달라. 교통복지 안에 넣어달라. 라는 시민들의 어떤 일종의 절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요 그 GTS 수혜범위 바깥에 있는 의왕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 세금이 들어가 있는 그 교통복지 바깥에 있는 의왕역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질문 감사합니다. 강호원님, 강이모님께서 국토부에 답변을 좀 요청하셨습니다.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하신 걸로 이제 강역 개최 2030에서 수혜를 하는데요. 수혜 지역을 분석한 건데 이번에는 GTX ANDC가 기획을 된 거를 갖고서 이제 수혜 지역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5km 범위에 이제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의왕역이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고요. 저한테는 5km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금정역에서 의왕역까지는 그 시간이 얼마 소요가 되지 않으세요. 네, 시간적으로 환승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km 선상에서 또 이제 수혜 지역을 이제 수혜를 못한다고 이제 하셔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정찰을 직접적으로 정찰을 하지 않을 뿐이지만 근정에서 환승을 통하시면 GTX를 탑승하실 수가 있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왕에서 근정까지 네. 근데 시간, 시경이 좀 멀죠.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면 분명히 지나가면 풀어야 되고 상황을 왔으면 풀어야 되고 그런 걸 알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수혜라는 거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5km라는 거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분을 기다려야 되지만 같이 이용하시는 속도로 하시게 되면 5km가 됐으면 버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단순 거리만이 아니라 시간도 같이 고려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혜라는 게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저희가 정찰을 하기 때문에 비수혜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1호선을 타게 되면 금정역까지는 단순하게 철도가 없거나 버스를 타는 것보다는 빨리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겠지만 13개의 정찰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지자체들은 여기서는 이제 의원님이 세번 말씀하시지만 나머지 지자체를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각각의 역에 대해서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수용을 하셔야 되고 뭐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어떤 식으로 정차 기준을 할 건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걸 뭐 해낼 수 있다고 다른 분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그걸 기본계획 수립 중에서 계속 검토하신 자료를 갖고 다른 거와 동일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볼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수혜를 말씀하셨는데 5km라는 거를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뭐 이게 대단한 데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제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결정할 겁니다. 네, 지금 제 질문 드렸던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얘기드리면 일단 그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맞는데 국토부에서 직접 5km 반경으로 그려서 보도자료랑 이 사이트 아이도 지금 있거든요. 이거를 배포하신 거는 나름의 이제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왕역에서 이제 전철을 타서 가면 금방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의학력은 그 특수하게 그 지향촌입니다. 그래서 의학력은 안 그래도 연차도 많고요. 그 더위나 추위에 이러면 시민들이 조금만 기다려도 많이 힘들어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철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비치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영국, 런던에서 만들어진 크로스레일, 요거를 많이 참고해서도 많이 이제 성공한 사례니까요. 아무나, 근데 크로스레일과는 약간 다른 점은, 크로스레일은 정차력이 되게 많은 반면, 이제 GTX는 정차력이 그렇게 많진 않고, 옆방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이 교통의 어떤 이 문방의 허브 역할을, 허브의 스포크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의학력에 와서 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학력은 허브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가 의학력 중심으로 많이 나눠져 있고요. 그 의학력에 이 지자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획일화된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의학력과의 진입은. 그래서 지금 현재 바라보면 의학력 수요가 엄청 작아 보이지만, 이 보면 수원 입북동 주민들, 입북동 주민들 나름대로 버스를 타다가 자차로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고, 군포시는 군포시 나름대로 의학력 주민들은 버스나 이제 이런 거 이용해서 따로따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력에 지금 수요 범위 바깥에 있고, 여기에 정차를 하면 이 많은 주거 수요가 의학력으로 몰리고, 그럼 GTX에서 바라고 있는 그 어떤 목적에도 맞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강희몽님의 의견을 답변이 필요하기보다는 이 마지막이 지금 잠깐 간단히만 좀 설명하고 다음 장은 지금 간단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광역교통 비전 2030에 이제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른 패널들이 이제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30에 보면 또 선제적 광역교통 대책에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제도시권 광역교통 관련된 특별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것도 광역교통 대책 2030에 이제 먼저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거의 일환으로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광역교통법이, 광역도시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여기서도 2030은 이제 교통복지인데, 이런 주거단체가 이렇게 많이 저희 음악의 주변에 쪼개기 연접개발 이런 걸 국토부에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연접개발이나 쪼개기식 호도성이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면 오늘 뭐 그 공청회 주 목적인 환경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회피하기 위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고요. 그런데 이런 쪼개기식 연접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음향의 주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교통대책을 수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단순 월암지구만 고려해도 시행령이 해당이 되고 초평이나 공천 여기까지 포함을 하면 엄청난 수요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광역교통대책 수립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결론은, 정부의 그 월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월암특경 보니까 주거복지, 노동의 사업지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암지구 지금 아직 이제 다시 또 허가 단계를 다시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주거복지 로드맵을 집으면 주거복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건데, 왜 교통복지는 없이 주거복지만 이렇게 공급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과연 이런 무학력 주변에 이런 환경, 인구적인 변화를 예비타당성 조사나 10년 정도 준비해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10년 동안 이런 사회적 변화,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는지 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까 앞서 질문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 마지막 질문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윤미근 시의원님, 대표님께 마지막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유기근이고요. 저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패널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리하고, 의왕시의 의왕역에 GTX 신호선이 살아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
지금 노선계획 기본설계를 해서 점을 찍어놓고 요식행위로 그냥 여기로 오신 거라고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 첫 번째 우리 GTX 신호선 의약력 정차를 위해서 제가 다섯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여기는 의약, 분포, 수원, 3개 시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3개 시의 시민들이 의약력에 대한 그 GTX 신호선에 간절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에서나 어디서 지원 한 푼 받지 않고, 그 시민들 그 서명서를 직접 받으러 다니시고, 도움도 직접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노력을 무시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쪼개기 개발 국토부 가성해야 합니다. 의왕시 의왕역 주변에 역세권이라고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광역 대책 광역 교통 대책망을 확보하지 않고 이런 쪼개기 개발에 대해서는 의왕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반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왕시 교통을 위해서는 의왕역에 GTX 신호선이 서야 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10월 31일 날 국토부 장관님께서 광역교통망 철도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했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는데 왜 안 세워야 됩니까? 서야 됩니다. 의왕시의 정차. 또 하나는 이 그 광역교통망을 그 수입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 있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서 10가지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7,400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환승역, 또 BRT, 환승시설, 운영 지원, 뭐, 그 지하차도 구조 개선, 지하화, 뭐, 연결도로, 복합터널,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쪼개기 개발로 역도 하나 안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천에는 740억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위례신도시에는 3조 7,600억을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세웠습니다. 하남에는 2중을 세웠습니다. 의왕시에는 한 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왕시의 GTX 신호선 정차가 광역교통 대책의 첫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사야 되고요. 의왕역에 꼭 정차해야 되는 이유, 지금 여기 많은 패널들이 오래, 그러니까 우리 그 주민들이 오래 기다리시고 하셨으니까 아마 이분들의 이야기가 더 간절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기본 노선에 넣지 않을 거면 이런 거 왜 합니까? 요청에도 하지 마셔야죠. 지금 주민의 열망, 소원을 잘 들으셔서 GTX 신호선이 의왕시, 의왕역에 꼭 정차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호선과 접목되는 환승역으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6 사태가 발발하고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면서 전두환이라는 신문국가 들어서가지고 당시 국회의장인 이재용 국회의장이 본인의 군포시 3봉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토부에다가 안양시 평촌동 쪽으로 철도망 지구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촌 신도시와 군포 3봉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게 된 거고 우항시 구공역, 현 우항역에는 환승역 역할을 국산이 되고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한 정권의 몰락과 차기 정권의 기회주의자인 이재용 북치 국회의장의 개인 사리 사역에 의해서 부공역 주변에 계획도시가 세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우항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참고로 이재용 씨는 대림산업의 부치입니다. 이는 한 정치인이 개인의 사역과 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항의 신도시 이끌림을 자체적으로 발사시키게 되었으므로 이에 우항역은 거기에 보답하는 대가로서 GTS-C라인이 꼭 정체해야 한다고 우리 전 우항시민 또 군포시민 인접에 있는 수원시민의 명언입니다. 그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항시 상경교통대학교 조문학에 살고 있는 김차단차 이동철입니다. 저는 오늘 GTX 우항역 정차가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의 좋은 대표님께서 그렇게 대응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말씀이 있더라도 좀 더 여러분들이 참고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우항시 인구가 16만 5천입니다. 아까 방금 전 시장님 말씀하신 것이 16만 5천입니다. 철도 내가인 철도 박물관 이용객이 연간 20만, 철도 인재 개발원 교육생이 연간 10만, 방송호수 네일파크 사용 이용객이 연간 130만이 넘습니다.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우항역을 통과하는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기존에 장안지구 1,600세대, 정부 정책사업인 월업동의 4,000세대, 초평동의 3,300세대, 구가구역 재건축사업인 1,700세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국토부에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질의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결과적으로 알고 계실지 답변을 하십니다. 실적인 상황은 모르고요. 저희가 전반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어머니가 주신 자료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수년에 거쳐지 모든 사업이 완성되다면 우항역 주변은 교통관 대란이 올 것은 불꽃이 뻔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항시는 바로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9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면 직무 유기입니다. 이번 9월 기본계획 안에는 우항 정차역이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항 삼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김하빌입니다. 지금 부지구는 철도 특구로다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 9월에 철도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동안 철도 특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왕성 호수의 개발이라든지 주변의 첨단산업단지의 개발이라든지 철도 특구로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계획 중에는 국제 철도 기술 연구센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지한 정권 때 그것을 개전, 또 창원 그렇게 세 군데에서 서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경쟁을 시키는 일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 철도 특구로서의 지금 현재 그 대학에서 철도 교통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롯데 회사에서 기차를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철도 기술 연구원이 있고 또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코레일 인재 개발원이 지금 의왕역 주변에 전다 같이 포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배려 또 거기에 기여하는 배려를 꼭 국토부에서도 감안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계시는 시민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여기에 그 패널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쪽 사업체나 국토부에서 오신 분 중에는 혹시 기차 만드는 공장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기차 만드는 공장에서 퇴임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지금 현재도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을 남편이나 아니면 아버지로 아니면 자식으로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다른 사업과는 틀려서 기차 사업은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상당한 소음이 있습니다. 퇴직하는 분들은 난처에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도장을 하시는 분들은 기관지에 대한 어떤 그 병으로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생산까지 해서 제공하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혜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경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기여한 그 도시에 최소한의 배려를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정말 의약력이 됐던 어떤 역이 됐던 역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건지 먼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절차를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 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는 네. 말씀이십니까? 네. 네, 마지막. 그런데 그 의학명 통과 열차가 화물 열차를 포함해서 하루 159회 지금 통과가 되고 있고요. 1호선 정차 열차 같은 경우에는 281회 정차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GTX까지 통과가 된다고 하면 하루 122회 추가가 돼서 의학명의 통과 열차만 281회가 됩니다. 의학명이 다른 지자체를 위한 하이패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함께 지자체의 한계역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이상 의학명이 하나 지자체를 위한 시설물이 아니라는 점은 국토부에서도 반드시 인지를 해야 합니다. 통과가 아닌 정차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이번 기본 계획에 반영해 준 것을 저희 시민들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욕도 많이 먹고 또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계시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빛내주신 시장님이야 여러 시민 의왕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방역 대책 철도 시 노선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또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